발출랭 가이드 봄 소풍 가는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3인 3색 도시락과 함께 떠난 전라남도 구례 노랗게 펼쳐진 산수유 꽃동산에서 추억을 쌓아가는 발출러들 이제 구례의 맛탐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너무 뭐 저렇게 민대야요. 그렇지, 제일 잘해요. 그렇게 밀어야요, 밀어. 아주 잘 치면 뭉개는 거, 뭉개. 아, 내가 한번 해봐야 하겠어. 길수정 어디? 내가 한번 해봐야 하겠어. 나는 시모이고 친구들 저놈 맞아버렸어, 여기서. 머리를 맞아. 그거 갖고 막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오, 저게 맞으셨다고요? 네. 아이고. 자, 준비! 준비, 시작! 다시, 아이고, 잘 치신다! 한 번! 그렇죠! 자, 이럴 거면 괜히 죽었네! 아이, 그 전에 힘붙는데 이걸 모르겠어? 아이! 해보시니까 소시적에 그 솜씨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꿰로 하고 꿰로 하고 힘은 없으니까 꿰로 하고 뭐든지 잘 하고 이 사람은 힘이 있어서 잘 하고 아, 길순어머니 힘으로 공덕어머니 꿰로 길순어머니의 슈퍼파워로 일정한 떡의 정체는 산수유 인절미 산수유가루를 넣어 만든 인절미인데요 축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별미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내가 떡 쳐주기라고 했었으니까 맛 좀 봐야지. 맛있다, 안 단 게. 아, 따뜻하다. 맛있다. 뒤에서 놈은 밥알이 없는데 여기로 때려서 오니까 밥알이. 아, 밥알이 좀 시뜩이 게. 근데 고소하. 이렇게 놈이 고소하. 여기 고소 맛은 있어. 이게. 꽃인데. 떡을 몇 개 집어먹고 나니 괜히 입맛만 더 다시게 되는 느낌. 이제 딱 배고플 타이밍이죠. 눈부신 꽃물결 아래서 만끽할 점심시간. 드디어 발출러들이 정성스레 준비해온 도시락을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두는 밥은 안 갖고 놨는데 뭘 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해서 많이 갖고 왔대. 요놈 갖고 오려고 그리 그만 아니 사두니 소세지다가 김치 맛있게 담고 머위 지금까지 이런 도시락은 없었다 이것은 도시락인가 한식 뷔페인가 화려한 라인업 좀 감상하고 가시죠 도라지 이거 텃밭에 텃밭에 자기 밭에서 나온 거예요. 아, 다도 내가 죽은 것이고 야가 아니지 한 번도 야 참말로. 근데 봄에는 이 도라지 이 머우 요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김밥은 너무 부드러워요. 기관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 열정적으로 먹기 시작한 할슐러와 가이드 무엇을 집어도 실패 없는 할슐러들의 손맛에 오늘 유독 가이드의 손길이 바쁘네요. 너무 맛있다. 많이 자세요. 맛있어. 열과 김 먹고 쌈 먹으면 맛있어. 구합이 좋아. 너무 맛있다. 제가 어렸을 때 꽃놀이, 그냥 봄에 저희 벚꽃놀이 이런 거 가족들이 같이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꼭 이렇게 이제 찰밥 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양념 간을 살짝 하셔 가지고 그걸 이제 김에 싸서 이렇게 주먹으로 조물조물 이렇게 해서 주먹밥을 만들어 가셨거든요. 그거 어렸을 때 먹었던 그걸 먹었던 기억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찰밥을 김에 싸서 먹는 동안에 그 생각이 계속 났었었죠. 한번 더 잡아. 누구는 먹어야요. 그래야 정이요. 정. 한 번 주면 정이 없죠. 나도 도움 거야 근데 정들. 아우 먹어. 제가 어머니 덕분에 진짜 호강하는데. 이 좋은 데서 우리가 어렸을 때게 도시락은 도시락대로 뭐 제대로 도시락 한 번이나 싸서 먹어봤어? 어느 때가 진로 기억이 남냐면은 샤샤미로 꼬사리 끊으러 가갖고
짠지 조각에다가 바우다가 다 때려갖고 묵을 때가 엄청 맛있었어. 뭐를 바에다 때린다고요? 소금에다 간이는 90g. 90g을. 네. 그 안에 이제 봄에 묵으려고 짠지를 담아 소금을 많이 얹혀갖고. 그러면 그걸 내갖고. 산에, 이런 산에 꼬사리 끈으로 당겨. 네. 싸갖고. 그러면은 그놈 하나 내갖고 가서 다 그 물 찰찰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깨갖고. 그래갖고 그놈 한 조각에다 밥 한 숟가락씩 먹으면 꿀맛이었어, 전에는. 말도 마, 꿀맛은 거리가라요. 그런 맛은 없어요. 야,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학교 다닐 때 그 도시락 추억보다도 일하러 가실 때 이렇게 밥 싸갖고. 아, 우리 학교 다닐 때에는 도시락을 못 쌌던 게 반찬이었고, 막 그 추억이 더 많으니까. 꼭 한 번 싸주네, 우리 어머니가. 소풍 가라고. 김치 볶고, 계란 우기다 밥 우기다가 후라이 하나 있어, 덮어도. 한 번 줬어. 그 한 번? 한 번. 아, 밥이나 잡아요. 산수 여기 꽃 봐봐. 꽃 밑에서 밥 먹기가 남냐 대문네. 이런 일이 흔어가이. 아 그래. 얼른 자요. 아 나도 늠 같이 막 뭐 자장도 하고 이 소고기 자장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메추리 알 같은 것도 막 해서 막 갖고 가고 그러고 싶었어. 그때는 그런 걸 뛰었거든. 울었고 울고 막 기분이 나빠서 바깥에 나오다 안 하고 가만히 들어갔고 그랬지 그때는. 이게 산수유로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중에 최근에 만든 게 산수유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맘만. 맘만? 예. 맘만? 예. 맘만 봐갖고 내가 만나면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나는 정말 맘만 봐야 겠네. 맥주가 한 잔 있고. 아이고. 아주 많지 않아요? 오, 색깔. 아따 맑은 물이 맛있겠네. 네, 색깔이 이쁘다. 한 잔 드려, 이 양반은. 대전아, 왜 반 잔만 주오? 맘만 보시라니까? 아니, 맘만 본 거 아니라 우리가 이거 와갖고 이렇게 좋은 산속에, 산수 속에 와갖고 묶어서. 나는 한 모금 많이. 네. 나 아까 많이. 그만. 자, 고축제를 오늘 예. 행복을요. 자, 우리 구례 여행을. 예. 맛있네. 진짜 맛있다. 근데 나는 몸고도 맛은 잘 알아. 아 얘도 색깔이 참 이거 이쁘다. 산수가 들어간 게 이렇게 골고루 먹지. 예예예. 예.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 확실하게 붙잡아 오늘의 일을 다르게 불러야 오르냐 노란 빛깔 추억을 듬뿍 쌓은 네 사람. 꽃만큼이나 빛나는 구례의 음식을 찾아 나서는데요. 구례 한복판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물길을 따라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구례의 섬진강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개울에서 뭐 이렇게 잡았던 거 뭐 잡고 이런 거 없었어요? 아유, 잡죠. 해년 잡아, 해년. 가슬기도 잡고. 세비. 갱교기도 잡고 있어. 새우도 있어 또. 아 새우 민물새우. 아, 네. 민물새우 삼재미로 뜨면 많이 네. 파딱파딱. 전에는 뛰어갖고 막 잡히고 그래요. 갖고 민물새우도 그런 것은 안 잡아봤는데 나는 다수리도 잡고. 다수리 잡고. 조개. 갱조개 있어. 갱조개. 대수리는 해년 잡아요. 여기가 지금 다슬기 많이 잡고 여기서 조금 갱게. 더 내려가면 이제 하동으로 가면 거기는 제첩. 제첩 많이 잡히고. 대수리가 있게 생기구만. 예. 네, 네. 어머니들 어떻게 잡으세요? 있어요, 치가. 요 밑에 유리로 된 거? 소금까지 저렇게 대고 보면 다 보여. 바람이 불어도 보여. 그놈을 쓰고 이러고 댕겨. 여기다가 앞치매를 딱 메고 동동 떠댕서 잡아서 여기다 넣으면은 그 마을에도 그런 개울이 어디 있을까요? 못 봤는데. 고물이요. 내놔, 이거 와. 이런 양반이 귀신 쉬고 막 춤을 잡고 아이고 뭐 시험을 쳐. 저 자기를 건너갈란디. 안 그거 잡아야 돼. 우리 짚어갖고 못 가겠어. 개철래 아주 이네. 나 또 누구냐. 누구 거기 갖고 어깨동무를 하고 저기를 건너갔어. 할슐러들에게도 추억이 많은 다슬기. 다슬기 요리를 맛볼 시간입니다. 시원한 다슬기 국물에 넉넉하게 떼어넣은 반죽. 다슬기 수제비는 지리산 칠미 중 하나이자 구례를 대표하는 음식인데요. 초록빛 건강함을 머금은 다슬기 요리. 섬진강에 봄이 내주는 선물입니다. 우선 이 저기 수제비 불기 전에 먼저 한번 수제비 맛부터 한번 먼저 보시죠. 네.
청양이랑 썰어놔서 꿀 그는 진짜 맛있네. 맛있구만. 맛있어. 다슬기가 어쩌고 떨어진다는 거 똥구멍까지 쏙쏙 빠져버렸네요. 이게 기도 안 나. 삶아갖고 그냥 참는다 부순다 말이야. 오늘 참는다 부술지는 몰라. 이제 한 가지 배웠구만. 배우셨어요? 배웠어. 언제 잡으러 갈라가? 여름에 한번 가자. 나는 고기가 아파서 못 잡겠어. 나는 못 잡아, 안 비싸. 아, 이거 한참 하고 있던 거 보면 진짜 고기가. 나는 욕심이 많은 갑이요. 아프든지 어찌든지 하여튼 이런 거 보면. 뭐든 그런 거 잘 하시는 스타일이십니다. 무심하게 등장한 공깃밥 한 그릇. 여기에 매콤달콤하게 무친 다슬기를 듬뿍 올려 쓱쓱 비벼줍니다. 다슬기 무침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죠. 아, 입안에 침이 절로 고이네요. 음식을 하이들 한 세 개는 주야겠구만. 음식을 맛있게 해놨어, 깔끔하게. 아, 여기? 야,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족보인만 먹을게요. 딱 내 입에가 맞아. 아, 맞으세요. 아, 다행이다. 제가 국수 때문에. 그건 빵점이야. 국수의 악몽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밀가루 음식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슬기 수제비를 안 먹고 갈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모험을 했던 거죠. 모험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분들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어, 나 죽였어. 아, 다슬기 다 좋아한다니까, 우리 지금 전부. 아, 이거. 와. 아, 봉둥이가 나보다 더 무거워버렸네요. 언제부터야. 당신의 연설을 이야기해. 당신은 말을 연결을 그냥 말도 안 하고 웃기만 아닙니까? 말 좀 이만 하는 거. 우리가 말을 꼭 가만히 가지고. 그리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아들 오면 가자고 할 때도 명함만 갖고 와야 하고 나는 안 받아갈라니 왜냐하면 이 똥구멍만 돌돌 따라다니면 나 혼자 무드게 받아갖고 가 그래서 하도 나만 따라다녀 명함까지 요청한 길순 어머니와 따라다니기를 자처한 채임 어머니 그릇을 깨끗이 비운 봉덕 어머니까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점수는 줘봐야 하는 거겠죠?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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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줄게. 다 맛있어. 그래. 어, 다 진짜? 다 맛있어. 내가 잡들 못 오니까 요 집에서 잡아서 줄게. 주면은 장만 있어 묶고 두 길에서는 두 집에서 줘. 그게 코너 묶고 아 솔직히 집에서 깨끗이 잡고 자갈자갈하는 거 맛은 있어라도 이놈도 100점짜리요. 이렇게 많은 그식에 해갖고도 이렇게 맛있게 있으면 다른 사람인지 모든 사람은 아니지. 나는 시방 덤굴랑기라 굶어서 뿅 뿅. 아, 두 개. 후침도 맛있게 해놓고 죽도 맛있게 했구만. 아니, 나는 이제 아쉬운 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맛을 내자 뭐. 그렇게 죽을 끓이면 물이 이렇게 안 생기고 아주 그냥 이 정도. 진해. 그렇고 막 계속 많이 엑기스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엑기스 많이. 이게 남다가 근데 계속 그러니까 나고 먹으면 막 시원해 이 맛이야. 15분은 비교를 하지 말고. 아, 뭐 해요? 당신은 소리를 잡아라 받는 아니요. 식당에다 식당을 비교를 하고 얘기해. 아, 식당이 비교. 남나다. 네, 근데 이제 봉동 어머니 거는 그렇게 딱 하시면 저기 요 다슬기 수제비 한 그릇에 3만 원. 3만 원은 받아야 돼. 5만 원 받아야지. 5만 원 받아. 봉독이 건 5만 원 받아. 뿅, 뿅, 뿅. 오, 세 개. 야, 집에서 오는 이제 또 다 다르잖아요. 식당에 댕겨서 먹어본 집 치고는 얘가 제일 맛있네. 깨끗하고 달이 났어요. 순창 가서도 먹어보고 수제비를 좋아한 게 예. 수제비 있는 데는 거의 많이 먹어봤어요, 다니면서. 그거 맛하고 이거 맛하고는 좀 달라.
맛이 깔끔하고 밝기만 해요. 좋아요. 근데 저런데 지는 아무래도 오염된 것이라 조금 뭐 냄새가 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깔끔을 그런 애도 없고 개운의 마음이 개운인 것 같고 좋았어. 100점. 제가 정말 오늘 마음이 놓여요 지금. 아이, 요즘 어디 가면 또 이런 데 이제 듣고 가시죠. 예, 예, 예. 만난 뒤는 다 알아가고 이렇게 우리를 요청을 해준 게 우리가 잘 먹기는 잘 먹습니다. 예. 근데 기분이 좋구만. 잘 드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맛있게 드시는 게 저는 기분이 좋은 거지. 그렇지. 예. 이거 다. 한 마리 넣게 담은 거 한 마리도. 한 마리 넣게. 섬진강 찍고 지리산으로 넘어간 한슐랭 가이드. 화엄사에서 만난 찬잔의 여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 개잔 잡사. 지리산 토종 딱이 장식한 구례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다음 주 더 열정적인 먹방을 기대해 주세요. 어머니가 딱 맛있는 날개, 다리. 저는 돌솥밥하고도 대화를 잘해요. 이러면 뚜껑을 딱 열면은 딱 썼다. 그러면 사그라도 이렇게 누워. 아이고, 참 맛있겠다. 돌솥에 맛있게 지어진 밥은 밥알이 선대요. 탱탱하면서도 차지고 고슬고슬 쫀득쫀득한 돌솥밥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70이 넘은 연세에도 20kg짜리 쌀 한 포대는 너끈히 들 만큼 힘이 장사시죠.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제목 찾아 자라느라 그랬을까요? 친정 남매가 이남 사녀였어. 촌에서 이남 사녀를 가리키려면 사실 배도 고프고 그랬지. 지금으로 보자면 얘 조그마한 냄비 있지. 노랑 냄비 라면 하나 끓이는 거. 거기에다가 쌀밥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왜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우리 구경도 못하겠어. 할머니가 걸려서 못 잡순다고. 그러면서 우리 육남매 다 내쫓아 바깥으로. 쌀 한 톨이 귀하던 시절 어머니는 쌀 한 대를 팔면 꼭 식구들 몰래 할머니께 흰밥을 지어드리셨답니다. 두고두고 그 밥에 담긴 정성을 잊지 못해 밥장사를 하게 되셨다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 애기 아빠하고 둘이 장사 끝나고 이제 밤하고 은행하고 그럴까 앉아서 까면은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피곤했지 저녁에는 이게 밤 까고 은행 까야지 하면은 얼마나 잠이 오는가 몰라 이렇게 어떤 때는 새벽 3시? 그때까지도 깠었어.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 문을 연 지 서너 달이 지나자 골목으로 줄이 늘어섰다네요. 처음 오픈해놓고 남부시장을 시장 보러 가잖아요. 내가 제일 어렸어. 30대 있으니까 뭐 30살 먹은 아줌마가 못 알아. 30살 새댁이 70 넘은 노인이 되는 동안 가게도 자리를 옮기고 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매일 아침 많은 양의 채소를 손질하고 준비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야채는 아침마다 삶아야 돼요. 이것을 삶아두면 색깔도 변하고 싱싱한 맛도 없어요. 아침마다 삶아야 돼요. 날마다 삶아요. 채소나물 뿐인가요? 매일 새김치 담그는 것도 참 큰일거리인데요. 요새는 열무며 얼갈이 배추가 여운해서 그걸 또 못 넘어가신답니다. 나는 뭐든지 그때그때 해야 해. 그래야지. 옛날에 이 자리가 사실 미나리들 많이 갖다 여기서 키웠던데요.
근데 미나리를 이렇게 갖고 쓰다가 보니까 어떤 건 대가 우리 손가락만 이렇게 크게 그렇게 굵고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미나리 김치를 한번 담아봤어요. 그러더니 아주 상큼한 거 미나리 김치가 맛있어. 된장 넣고 고추장 넣고 그렇게 해서 무쳐서 또 나물로 만들고. 그래서 미나리를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장님 반찬 솜씨야 젊어서부터 소문이 자자했지요. 맛있는 밥에는 맛있는 반찬이 짝꿍 아니겠어요? 돌솥밥 탄생 비화도 있다네요. 그때는 돌솥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콩나물 국밥 끓이는 뚝배기 있잖아요. 질그릇으로 만드는 거.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 손님들이 오셔서 에이 돌솥밥이라더니 돌솥이 아니네. 그러면서 질그릇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질그릇도 돌솥밥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걸 또 손님한테 배워서 돌솥을 낮췄지. 서민들은 돌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무겁고 관리도 힘드니까 엄두를 내기도 힘들었겠죠. 내가 돌솥밥 간판을 붙이고서 하루에 쌀 한 마리만 팔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거 하고 가게 유지비하고는 돌아갈 수 있지 않는가. 정말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했죠. 소박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지은 돌솥밥은 향토 음식으로 주목받았고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별미는 점차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옛날에 배달이 내가만 다 가는 것인 줄 알았어. 오는 손님도 내가 받아야 되고 배달 가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런 것인 줄 알았어. 이렇게 둥근 쟁반이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놔요. 그러면 여기가 돌솥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여기를 또 포개. 4단을 포개요, 이걸. 갖고 책부로 딱 싸. 그래서 딱 싸가지고 그러면 이면은 정말 등불이 여기가 흔들릴 정도야. 그 정도까지 젊을 때 했었어요. 재밌어. 왜? 내가 하루에 쌀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팔게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몇 가마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그냥 내 힘이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나한테서. 에너지가. 여기가 도청이 있던 자리인데요. 그 전에 우리 백반집 왔을 때 그 거리, 그 거리예요. 나무시장도 곁에 있고 완산 경찰서도 있고. 관공서 모여있는 곳이 네. 맛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갈 그곳이 네. 그 사람으로 따지면 불옥이죠. 예, 40살이래요. 40년. 40년 동안 지속되어온 돌솥밥집. 그 역사가 있었던 집이 시작된 집이 바로 이곳이었네요. 전주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자리를 옮기고 새롭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줄을 이어도 잘 지은 쌀밥 맛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저 나무시장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생겼죠. 네, 옛날에 여기 기린로 저쪽 끝머리 거기 좀 살았어요. 그렇게 관촌에서 군생활을 해가지고 가끔 여기 잘 와요. 어릴 때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엄마를 도와온 딸은 요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가게를 잇기로 결심한 즈음인 2015년. 어머니인 임복주 사장이 전주시 음식 명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어디 집 딸 하는 게 이름의 무게가 참 이 그림자처럼 무게가 참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1년 365일 중에 쉬는 날이 가게가 정식적으로 쉬는 날은 딱 이틀이거든요. 설날 하루, 추석 하루 그렇게 지금 40여 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도 나만 할 때 있었었고 그러면 그때도 꿈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기쁘죠. 여태까지 고생한 내 보람을 느끼는 거 보람을 뭔가 감춰줬던 것을 찾은 것 같아. 딱 명인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무게감이 더 있어. 명인의 집에서 이러면 안 되지? 명인의 집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명인의 집에서 음식 맛이 떨어지면 안 되지? 모든 것이 명인의 집이 앞서요. 두 명의 셰프가 드디어 전주 음식 명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녹두를 갈아가지고 저렇게 전을 부치는 게 됐어요. 지글지글지글. 저 녹두전 부치는 네. 소리가
그 비 올 때 창문에 빗방울 두둑두둑 떨어지는 그런 소리잖아요. 저 소리 들으면서 저기 또 막걸리 한 잔 비 올 때. 오늘 또 술 잘 익으라고 뚜껑을 덮으셨어요. 녹두전 부칠 때 보면 겉에만 이렇게 좀 타고 안에는 또 안 탈 수가 있으니까 겉에는 이제 파삭파삭 하거든요. 저 기름이 많아가지고. 저 덮었어요, 저.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녹두전이 익는 동안 이제 돌솥밥을 올리네요. 돌솥이 몇 개예요? 밥을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그 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건 어머니가 손수 다 이게 불을 조절을 하시네요. 주방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온도 맞추는 걸 굉장히 놓치기 쉬운데 세심하게 저걸 챙기시네요. 콩도 넣으시고 버섯 넣고 밤 저렇게 하니까 이 영양 돌솥밥이 우리 몸을 살리는 밥이죠. 돌솥이 과연 냄비밥 같이 잘 될까? 그 의심을 하면서도 한번 돌솥에다 했지. 그랬더니 엄마 그렇게 좋은 거 있죠. 식지도 않지요. 영양 손실도 안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 전주 색깔이 오방색이잖아요. 오방색을 한번 갖춰보자 해서 이렇게 넣고 넣고 발전해온 것이 오늘의 돌솥밥 같아요. 저 곱돌 돌솥이 다른 돌보다 곱절로 무겁다 그래서 네. 곱돌 돌솥이래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그릇들을 보면 더 이제 사기라든가 나중에 발달이 되면서 스테인리스 그릇도 사용하게 되는데 저 돌솥이 주는 의미는 진짜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돌솥을 하사하기도 하고 자기 네. 개인용 돌솥 있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그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자기 거라고 이렇게 그림이나 글을 남겨가지고 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상 위에 차려질 반찬들도 하나씩 준비됩니다. 무치고 굽고 끓이는 사이 어느새 녹두전이 먼저 상 위로 나갑니다. 진짜 피자보다도 더 맛있는 코리아 이 빈대떡 녹두전. 맛있다. 맛있다. 어 막걸리 생각난다. 모주 드세요. 오, 모주가 모주. 있다 모주. 전주에 오면은 이 모주를 먹어야 먹는다. 모주도 그 시판용이 아니라 직접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신대요. 가게 딱 들어오면은 그 대피하고 그 모주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녹두전의 모주도 좋지만 진짜는 요 돌솥밥이죠. 흰 쌀밥 위에 달걀 노른자 하나 툭 얹을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영양을 좀 더 생각한다면 송이 돌솥밥도 좋습니다. 와, 송이향이 그대로 아, 올라와요. 송이랑 자시랑 바꿀까요? 셰프님 더 연로하시니까 많이 네, 드세요. 너무 그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어, 소리. 소리 들리죠? 아, 양념장이 들어가니까 꼭 가마솥 하나에 그냥 음식의 작품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요 돌솥밥을 제대로 먹는 방법이 있죠. 먼저 한두 수저 양념장을 넣어 비벼 반찬들과 함께 먹고요. 반쯤 먹으면 푸성귀 반찬들 넣어 채소 비빔밥으로 먹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밥이 살아있단 말이야. 초밥을 만들 때도 이 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의 한 8알은 차지하는 게 밥인 것 같아요. 쌀알들이 다 서 있어가지고 네. 딱 입에 넣었을 때 찰지고 고소하고 똑똑똑똑 소리가 나요, 솥에서. 이 밥이 잘 뜨면은 밥이 이렇게 솔고곳이 서 있는 줄 몰라요. 밥이 서요, 밥맛이. 밥이 거의 다 됐을 때 뚜껑을 딱 흔히 열어보면은 밥이 탁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정말 안 맛있을 수가 없었죠. 왜? 내 마음과 정성이 갔죠. 그리고 이 반찬 같은 거 무칠 때는 내 마음의 맛과 정성이 같이 있어, 손맛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음식이 만들어야 정말 맛있지. 나만 하는 거 봐가지고 여기다 그 숫자 채워나갖고는 정성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맛의 구성은 맞춰놨는데 이게 좀 간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생채들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 같아. 좀 요란하죠?
바가지 긁는 소리가 아닌 돌솥 누룽지 긁는 소리입니다. 아, 눈치 보지 말고 좀 빡빡 긁어봐요. 여기는 눈치 안 봐도 된대요.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우리 누룽지. 우리 또 호남에서는 또 깜박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깜박. 예천 음식이 강반에서 온 말이래요. 네. 깜박이.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네. 바닥에 눌어붙은 게 제일 고소해요. 네. 손가락이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 먹어야지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긁으면 그죠? 희한하게 이렇게 그 돌솥같이 초밥을 만들 때도 약간 밥이 살짝 눌어야지 고소한 그 향이 올라와요, 밥이. 일본도 이렇게 1인용 돌솥밥이 있잖아요. 가마메시라고. 가마메시라고 해서 1인당 하나씩 해서 화로를 하나씩 줘가지고 거기서 즉석밥을 굴도 넣고 뭐 즉석밥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친구들은 질그릇이라든가 쇠솥밥이에요, 쇠. 가마솥밥인데 우리 같이 돌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별로 없어요. 우리는 뚜껑도 힘있게 엄청 무겁잖아요. 그렇죠. 이게 곱돌솥이라서. 네. 일본은 조금 가볍고 귀엽고. 나무 형태로 해서 이제 누르지만은 일정한 시기에는 이게 이제 밥이 김이 밖으로 많이 새어나가서 안 나가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뚜껑으로 잘 눌러주기 때문에 밥이 맛있게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먹는 밥과 반찬으로 가족들 역시 한 끼를 나눕니다. 가족이 먹는 밥이라는 게 임복주 사장에게는 괜한 꾸민 말이 아니죠. 나는 지금도 주방을 떠나들 못해요. 내가 들어가야 내 음식의 맛이 나오지. 이 상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음식들이 엄마의 음식이에요, 저한테는. 엄마의 손맛이고 엄마의 음식이었거든요. 끊이지 않게 계속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돌솥밥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러 내려놓고 싶었던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 시절 이기고 견디고 생이 비로소 맛있어집니다. 아, 진짜 달지도 않고 맛있다. 아, 가게에서 되게 인상적인 시를 발견했는데 장석주님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예요. 대추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그 안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태풍 몇 개. 그 시처럼 이 가게도 사장님의 시름 몇 개, 노고 몇 개, 슬픔 몇 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돌솥의 그 새로운 발견으로서 우리 한식의 또 새로운 또 역사를 또 써 나가시는 우리 명인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포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야죠. 정읍천이 가로지르는 정읍시 연지동. 오늘의 주인공이 젊은 시절부터 살아온 터전입니다. 21살 때. 그때는 그래도 나 노촌이었어. 23살, 4살 먹으면 노촌이었어.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일을 못 오시는 양반이야. 옛날로 말하면 선배야.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짓는 사람, 나무 많이 써 기다주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일을 못 온 게 나무가 없잖아, 옛날에. 그런 사람 선택한다고 저 시골 사람 선택해서 부릅니다.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 생각했건만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나보고 4살에 아침에 병 나왔고 저녁 때 금방 병명 없이 숨져버렸어. 그때는 슬픈지 어쩐지도 몰랐고 이제 혼자 어떻게 새끼를 키워서 잘 끌어갈까 그것만 생각했지
남편 죽었다가 내가 넉넉 울들 못 있어. 황망한 마음보다 더 무거웠던 현실의 무게. 자식들을 어떻게 혼자 다 키우셨어요? 우리가 뭔 희생을 먹고 살았냐면 새마을 사업 있잖아. 지푸라 컸고 스릇도 있는 것. 그것 하고 살았어. 그것이 이제 어느 때 된 게 이제 다 새마을 사업 해보는 게 일이 없어 별로. 이제 세상을 떠버리고 나서 내가 방역과 시작했어. 누군가에겐 꽃으로만 추억의 떡집이 어머니에겐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네요. 아무 악착같이 벌었지. 돈은 있어도 쌀 한 가마니 값 있어도 쌀 한 가마니 안 팔았어. 한 말 정도만 팔았지. 왜냐하면 이제 혼자 살면서 만약 애들한테 밤에 뭔 일 있으면 누가 나를 신용하고 돈을 주겠어. 내가 돈 있어야지. 그만만 갖고 살았지. 씩씩한 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아마 아버님도 흐뭇해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또 만나서 산다면 그 남자 만나 살겠어? 다른 남자 필요 없고. 근데 몇 년 동안 살았어도 꼭 이렇게 의심하면은 그 돈 벌고 올 시간 되어서 의심하면 꼭 들어오는 그런 기분으로 그냥 살았어요, 좋지. 어른들 밑에 살 때는 여보 당신 그런 게 없어. 근데 내가 어느 때 이런 소리도 있어. 나 너가 살았으면 아침마당 나와서 여보 한번 불러보면 쓰겠다. 그 남자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시 연지동에 사는 박영자입니다. 오늘 시청자들께 보여줄 것은 쑥 버무리, 쑥 개떡, 송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 봄 누구나 해먹기 좋은 쑥 버무리, 쑥 범벅, 쑥 썰기 이름도 참 다양하죠. 우리의 주인공 쑥이 한 바구니네요. 요즘 지천에 쑥이 깔렸다죠. 어린 쑥을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빼서 준비합니다. 쌀에 소금을 넣고 빻은 쌀가루, 양념으로 소금 설탕도 준비해 주세요. 처음에 쑥 버무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앗간에서 쌀은 빠사오고 요즘은 집에서 못 빠수니까 이제 쌀 넣고 소금 넣고 이제 설탕을 좀 넣고. 설탕은 자기가 먹고 잡은 대로 넣으면 돼. 달게 먹는 양만 좀 많이 넣고 덜 달게 먹는 사람 조금만 넣고. 그 설탕은 자기만 자기 취향대로 넣으면 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쑥을 씻어서 물 쪽 빼가지고 넣고 섞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쌀이 만발한 게 쑥버무리 먹지. 옛날에 우리 그때는 없어. 이렇게 버물러가지고 이렇게 놓아 면포 깔고 이렇게 가루를 헛치면 이제 쑥이 더 찌면 붙었지. 안 하치면 맨 쑥이야, 맨 쑥경. 이제 찍까? 왔어, 이제. 뜨거우면 좀 있다. 지금 떡은, 떡이라는 떡은 덮으면 김이 요리부터 나오거든? 나와가지고 위에만 이거, 위에. 속은 안 익고. 이게 떡은 언제거나 열어놓고 찌면 이제 김이 올라와 이렇게 차차차차 익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건 익었다 싶을 때 딱 덮어. 그러면 그게 떡이 최고 맛있는 떡이야. 아, 떡을 위아래로 골고루 익히는 방법이군요. 전직 방앗간 사장님의 꿀팁 기억할게요. 쑥 색깔이 짙어진 걸 보니 떡이 다 짜졌나 봅니다. 향긋한 그냥 쑥 내음을 쫙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쑥 버무리. 조금씩 뜯어먹는 재미가 그냥 설찬하겠죠? 이번엔 난이도 업! 쑥개떡과 송편입니다.
숯버무리에 쓴 재료 그대로 콩가루와 팥만 추가되었네요. 쑥과 쌀가루를 함께 넣어 칠한 반죽. 송편 속을 달달하게 채워줄 콩팥. 쑥개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방앗간에서 빠사왔어요. 지금은 집에서 빠쓸 수가 없으니까 쑥 삶아서 쑥물 빼버리고 깍 짜가지고 쌀가루 한번 빠사가지고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또 빠사.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이러면 이제 물 주고 집에서 치대요. 근데 지금은 심이 드니까 집에서 치대면 힘들고 후딱 못 오고 그게 방에 가서 다 치대오지. 이렇게 이렇게 치대다가 집에서 갔다가 이렇게 좀 치대야 돼. 떡을 빚기 전에 한 번 더 치대면 좋다는 거죠? 왔다, 손끝에 온 힘을 모아야겠어요. 왜 여기다 싸놓냐면은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말라. 여기다 딱 싸놓고 치대가 다 싸놓고 이제 만드는 거야. 어디 개떡부터 만들어볼까? 아니 근데 왜 이름은 개필 개떡이래요? 이렇게 납작이다 저 개떡이야. 납작 허대서. 볼품 없고 흔한 모양이라 개떡이라고 한다던데. 아 억울해서 어쩔까이. 모양은 이래도 매력 넘치는 떡이라고요. 쫀득 쫀득 차지고 담백한 그 맛. 아, 안 먹어본 사람은 그만 몰라요. 이 개떡 만든 김에 재료는 똑같은 게 이거 안구만. 이거는 콩가루고 깨우고 섞어졌어요. 깨우고 콩가루가 섞어진다 되고 이거 하나만 넣기는 멋진 게 이거 팥 몇 개 넣으면 씹는 맛이 있어. 씹을 때 일단 여기다 설탕을 좀 더 그래가지고 여기다 물을 조금 채워요. 콩가루가 거식은 게 물을 안 치면 빡빡이야. 콩가루가 물을 치면 콩가루가 부들부들하고. 형님 송편 좀 만들어봐. 나도 테레비 나오겠네. 나 혼자 나왔는데 나구만. 송편 빚기 선수 한 명 더 투입. 근데 송편 잘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잖아요. 어머니들은 어떠셨어요? 유나이도 송편을 더 이쁘게 잘 만든 사람 있어. 만들어. 물도 못 만들어. 그냥 만드는 거지. 이쁘게 안 만들어도 우리 딸은 이뻐. 형님 좀 봐. 자기 딸 안 이쁜 사람 어디가 있대요? 쉼없이 움직이는 엄지야 검지. 다 됐으니 이제 찌러 갈까요? 면포 깔고 붙으니까 이렇게 빼뚱 놔주시면. 요거는 모르는 사람은 색깔이 변하더라만 찌면 돼. 이렇게 뚜껑 닫고 쪄도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 송편도 이런 식으로 찌면 돼. 송편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올려줘야겠죠? 어디 익었는 거 보자. 잘 익었다. 맛있게 익었다. 이렇게 발라야 서로 간에 맛도 있고 부터도 안 오고. 반들반들 참기름 옷까지 입고 나온 녀석들. 딱 하나만 먹고 잤네. 떡순이 떡돌이 모두 모두 모여라. 오늘 배운 쑥떡 삼총사 봄이 다 가기 전에 꼭 한번 해서 드셔요. 중요한 것도 없어. 그냥 잘 섞으기만 하면 돼. 섞으기만 잘하면 돼. 쑥개끈은 잘 치대기만 하면 되고 방앗간에서 희 왔어도 다시 한번 집에서 치대면 더 좋아.
송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고. 봄이면 송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두었다가 맛있게 잡수고 잘 배우셨는가 모르겠네요. 젊은 양반들 특이 이 먹어라. 이것은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곱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온을 해주기 때문에 음식이 끝까지 맛있게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돌솥, 2번 작은 냄비, 3번 에어플라이어. 아래 맞춰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내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 준비 없이 떠날 수 있는 콩지팥쥐 한옥 리조트와 함께합니다. Oh.